안녕하세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얼굴을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꼭 필요한 얼굴 형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예지님을 그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얼굴 형태를 정확하게 잡는 방법을 완벽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얼굴 형태를 잡을 때는 이렇게 연필 깍지에 꽂아서 연필을 측정 도구로서도 사용할 수 있게 길게 해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비율 조정을 안 해도 되는 사진과 종이가 같은 사이즈일 때 형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과 종이가 같은 크기일 경우는 형태 잡는 것이 조금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형태 잡는 법을 빨리 습득할 수 있고 닮게 그리기도 비교적 쉽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얼굴 그리는 걸 연습할 때는 종이하고 같은 사이즈의 사진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그리드선 사용법과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는 게 좀 더 있어 보입니다. 먼저 사진을 프린트한 A4 용지와 화지의 크기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사진 용지 크기만큼의 위치를 정해둡니다. 그런 다음에 종이의 중심 지점을 찾아줍니다. 위아래 크기가 같은 지점을 찾으면 종이의 중심이 됩니다. 엄지손톱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 위로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반복해 가면서 크기가 같은 부분을 찾아줍니다. 아래 위 크기가 일치하는 여기가 종이의 중심 부분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4분의 1 지점을 찾아줍니다. 아래쪽 4분의 1은 위쪽과 크기가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8분의 1 지점도 찾아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연필을 눕혀서 크기가 같은 지점을 찾아서 세로 방향의 중심선을 표시합니다. 연필을 눕히면 연필이 잠들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헐. 세로 방향 4분의 1도 찾아줍니다. 옆으로는 종이가 좁으니까 8분의 1까지 찾으면 너무 복잡해져서 4분의 1까지만 찾아줍니다. 필요하실 경우는 8분의 1 지점을 표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찾아준 지점들이 만나는 모서리를 십자 모양으로 표시해둡니다. 종이에 십자가만 긋다가 집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이에 이렇게 지점을 나누고 교차점을 표시하는 걸 너무 꼼꼼하게 천천히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정작 그림은 하나도 못 그리고 집에 간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정확한 지점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면 기운 다 빠져서 스케치하기도 전에 지칠 수 있으니까 형태를 잡기 위한 보조선을 표시할 때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사진에도 보조선을 표시해 줍니다. 종이와 사진이 크기가 같으니까 종이에 있는 지점을 그대로 사진에 옮겨와도 됩니다. 하다 보니까 종이에 표시한 세로 4분의 1 지점을 잘못 표시해서 사진에 있는 4분의 1 부분을 옮겨서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형태를 옮기는 작업을 할 건데 초보자분들 중에 이 과정이 너무 어렵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약간의 편법을 사용해서 보조선 표시할 때처럼 사진을 직접 종이에 비교해 가면서 중요한 부분의 위치를 표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직접 비교하면서 옮겨서 위치를 표시해 두고 스케치를 하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잡을 때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형태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방해가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둔 보조선을 기준으로 사진의 형태를 종이에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중심선 아래에 턱이 있으니까 종이에서도 중심선 밑에 턱 위치를 그려줍니다. 중심 위쪽 이 정도 지점에 입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진을 직접 비교해가면서 위치를 잡으셔도 됩니다. 입술이 들어갈 자리를 표시합니다. 여기는 코 위치입니다. 눈썹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이쪽은 위쪽 눈꺼풀 부분입니다. 머리끝 정수리 부분입니다. 연한 선으로 위치를 잡아둡니다. 여기가 이마 시작 부분입니다. 이쪽 십자 모양 교차점 바로 밑에 머리카락의 위치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위치부터 먼저 정해두고 전체적인 형태를 그리면 됩니다. 명확한 비교 지점이 없을 경우는 임의로 꼭지점을 정해두고 그리면 됩니다. 머리카락과 볼이 만나는 이 지점을 포인트로 정해두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형태를 비교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수직으로 선을 연장해서 볼과 머리카락이 만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눈 아래쪽의 위치입니다. 가르마 부분도 찾아서 표시해둡니다. 인물의 외형부터 형태를 러프하게 그려줍니다. 옆머리 위치를 잡고 모양을 그려줍니다. 눈썹을 그려줍니다. 눈썹의 위치를 주변 십자 표시 기준을 보면서 정확한 위치에 그려줍니다. 아까 정해둔 꼭지점 부분인 볼과 머리카락이 만나는 포인트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얼굴의 크기를 잡아줍니다. 눈동자를 그려주고 코와 콧구멍을 그립니다. 코끝에 있는 십자 표시 안쪽에 콧구멍을 그려줍니다. 콧구멍을 제대로 안 그리면 숨을 못 쉬니까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콧바람 쌩쌩 나오게 눈가리 끝, 눈동자 끝에서 수직을 내려서 입술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앞머리 모양을 예쁘게 그려줍니다. 예쁘죠? 오! 볼과 머리카락이 만나는 모서리의 위치를 기준으로 머리카락을 그립니다. 턱의 위치를 잡고 얼굴을 그려줍니다. 턱 주변의 십자 포인트와 코끝에서 수직을 내려서 턱이 꺾이는 지점을 디테일하게 찾아줍니다. 턱을 턱하고 그려주는 겁니다. 수직 수평에 보조선이 많을수록 더 정확하게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영상은 사진과 그림의 크기가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는 거고, 이렇게 전신 인물을 종이에 그릴 경우는 크기와 비율을 종이에 맞춰서 축소해서 그려야 됩니다. 이럴 때도 연필을 사용해서 크기와 비율을 측정해서 종이 비율에 맞게 형태를 잡습니다. 사진 크기 그대로 옮길 때 하고는 형태 잡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과 종이의 크기가 같을 때 형태 잡는 게 자신 없다고 먹지를 사용하거나 트레이싱지를 사용해서 형태를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먹지나 트레이싱지를 사용해서 형태를 잡으면 대상을 파악하는 관찰력도 발달하지 않고 형태 잡는 능력이 전혀 향상되지 않습니다. 형태는 직접 대상을 파악해가면서 그려야 됩니다. 경력이 오래돼서 평소 형태를 잘 잡는 사람이라면 급하게 그릴 일이 있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먹지를 쓰든 뭐 지멋대로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형태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기본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먹지 같은 걸로 본을 떠서 그리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그리고 형태 잡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는 먹지를 사용해서 형태를 완벽하게 본을 떠서 옮겨 그린다 해도 톤을 깔고 묘사를 하고 나면 그림이 닮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형태감이 약해서 톤을 넣으면서 형태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사진이나 실물을 직접 보면서 형태를 잡아야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형태 잡는데 중요한 요소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확하게 나누기입니다. 종이와 사진의 비율을 정확하게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연필로 나누는 게 불편하실 경우는 자화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나눠도 됩니다. 포인트를 나눌 때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하게 옮기기입니다. 이쪽 머리 끝을 예로 들면 십자 포인트 약간 안쪽에 위치하는 걸 정확하게 종이에 옮겨서 그리는 겁니다. 머리 끝을 수직선을 내려서 위치를 확인한 후에 그려줍니다. 보조선을 많이 사용해서 다각도로 비교할수록 형태는 더 정확해집니다. 세 번째는 기울기입니다. 머리카락의 기울기라든지 눈썹의 기울기, 이런 기울기뿐만 아니라 얼굴 중심 축의 기울기, 목의 기울기, 가슴 기울기를 재서 정확하게 그려줍니다. 얼굴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씨, 틀렸네. 금방 기울기 재놓고 뭔 생각하면서 그리는 건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코의 기울기입니다.
목은 얼굴하고 다르게 약간 이쪽으로 기울기가 생깁니다. 가슴의 기울기를 찾아줍니다. 얌전한 자세로 있을 때 팔과 가슴의 기울기는 비슷합니다. 지랄 발광하면 팔과 가슴 기울기가 달라지겠죠. 기울기에는 동세, 그러니까 움직임이 포함됩니다. 움직이는 대상을 묘사할 때 기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얼굴하고 몸통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기울기가 정확해야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기울기를 재서 가져올 때 손은 고정하고 팔을 움직여서 종이로 가져옵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가져오는 동안 기울기가 지멋대로 됩니다. 연필의 기울기를 끝까지 보면서 천천히 정확하게 기울기를 가져와서 종이에 그려줍니다. 네 번째는 어둠의 흐름입니다. 빛 방향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두운 흐름이 있습니다. 찾아준 흐름을 그림에 정확하게 옮겨 그려야 됩니다. 어두운 흐름을 대충 위치를 잡아서 그리면 안 됩니다. 흐름도 형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위치에 그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흐름이 안으로 들어와서 어둠이 많아진다든지 바깥쪽으로 작게 잡아준다든지 하면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흐름은 근육이나 뼈대의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생김새에 따라 흐름의 위치가 바뀌니까 정확한 위치에 어두운 흐름을 그려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눈으로 관찰한 것과 연필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한 것 중에 어느 것에 더 치중해서 형태를 잡는 게 좋은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초 과정에서는 눈으로 관찰한 것보다 측정한 것에 더 치중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눈으로 관찰한 것과 측정한 것을 함께 사용해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형태를 잡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태에 어느 정도 자신이 붙으면 눈으로 관찰하는 것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형태를 잡습니다. 고수가 되고 나면 눈으로 본 것이 측정한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됩니다. 화가들이 눈으로만 보고 그냥 쓱쓱 그리죠. 그렇게 그리게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극사실의 그림을 그릴 때는 형태 잡는 고수가 된다고 해도 전혀 측정하지 않고 그릴 수는 없습니다. 아주 소수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극사실을 그리는 대부분의 화가들은 많이 재고 정확한 형태를 잡으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형태를 잡는 법을 설명하고 중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전반부 형태 잡는 방법 설명에 사용된 사진은 상업적 무료 사용이 가능한 사진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작권에 쫄아서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어디다 쓸라. 영상 후반부 형태 잡는 과정 영상은 서예지님을 스케치했습니다. 서씨들은 부르면 일단 서야 됩니다. 서예지. 고씨는 달려야 되고 고알아. 이름이 고신이고 성이 고씨면 고고신. 전씨는 겸손하죠. 전혜빈입니다. 나씨는 건방지고 나영석입니다. 헐. 실제로 계신 분인데 제가 들은 인상적인 이름은 사찰의 큰 스님 법명이 무진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님 부를 때 무진장 큰 스님. 저는 아직 제대로 안 봤는데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요즘 인기가 있습니다. 극 중에서 서예지가 정말 예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처럼 도도하고 예쁘게 나온 모습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감자별에 나온 서예지의 캐릭터를 더 좋아합니다. 예쁜데 허술하고 독특한 성격에 반전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예지라는 배우를 처음 봤을 때 예뻐서 눈에 띈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게 강한 인상을 준 것은 목소리였습니다. 중저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이라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예지 본인은 그런 자신의 목소리가 컴플렉스였다고 합니다. 감자별에서 줄리엔강하고 사귀는 장면에서는 스페인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는데 스페인어를 잘하는 것처럼 연기한 거겠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페인으로 유학을 다녀와서 원래 스페인어가 유창하다고 합니다. 드라마 볼 때는 몰랐는데 서예지 키가 170이 넘는다고 합니다. 서예지 엄마와 언니가 스튜어디스라고 하니까 유전자가 길어서 그런가 봅니다. 오! 이준기와 함께 주연으로 나온 무법 변호사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구해줘도 재밌겠던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만간 구해줘 정주행 해야겠습니다. 앞에서 형태 잡는 법 설명할 때도 그렇고 지금 형태 잡을 때도 보조선이나 형태선들을 조금 진하게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그릴 때는 보조선과 형태 라인을 진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보조선은 절대 진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연하게 선을 사용하세요. 그래야 보조선을 깔끔하게 지울 수 있고 나중에 형태를 수정하기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동자가 진하다고 처음부터 진하게 형태를 잡아뒀는데 눈동자 위치가 틀려서 지우고 옆으로 옮겨 다시 그리면 처음 진하게 스케치한 자국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서 눈가리가 두 개로 보입니다. 형태를 잡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아주 완벽하게 형태를 잡아서 그림이 완성되는 동안 형태를 수정할 일이 전혀 없게 처음 스케치 단계부터 아주 완벽하게 형태를 잡는 방법이 있고 처음에는 형태를 조금 러프하게 잡고 그림을 진행하면서 수정을 해가면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잡아놓은 형태에 톤을 올려보면 그림에 양감이 생기면서 처음에 형태 잡을 때는 보이지 않던 틀린 부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형태를 수정해가면서 그리는 방식입니다. 둘 중 어떤 게 더 나은 방법인지는 개인의 성향과 숙련도에 따라 다릅니다. 흙에 대한 설명은 얘기가 장황해지니까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기초를 배우거나 독학을 하시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형태를 완벽하게 잡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쳐본 경험으로는 대부분이 그리는 중간에 형태를 수정하는 걸 힘들어하고 처음 잡은 형태를 그대로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꼼꼼하게 측정해서 완벽한 형태를 잡고 묘사를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수채화 그릴 때도 편합니다. 사실 수정하는 능력도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수정하는 능력을 오랜 시간 향상시켜 놓으면 좋은 그림을 그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림을 가르치는 데는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기초 단계에서는 묘사를 한창 해나가는 중간에 형태를 수정하는 것은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형태를 완벽하게 그리고 들어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형태 스케치를 보면 완성된 그림이 연상될 정도로 완벽하게 형태를 잡고 그 다음에 묘사 단계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형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케치할 때 흐름톤을 함께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빛의 흐름과 양감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얼굴 안쪽 근육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한 형태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예지를 그리면서 얼굴을 관찰해서 정확한 형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형태 잡는 방법 영상이라서 스케치 위주로만 그렸습니다. 다음에 톤을 넣어서 서예지님을 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강의에서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 읽어보고 답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피드백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